토지 34회입니다. 제가 낭독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입니다. 제 채널을 사랑하시고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도랑물에 얼굴을 씻은 용이는 나무 그림자가 희미하게 깔려있는 뜰 안으로 들어오면서 배수건을 허리춤에 찌른다. 기둥에 초롱을 걸어놓고 영팔인의 댕내는 소금물에 손을 적셔가며 주먹밥을 뭉치고 있었다. 배잔방의 모습의 영팔이 기웃이 들여다보며 넉넉하게 하라고 길감은 배가 고프네라. 야, 넉넉할 깁니다. 반술래는 손바닥 위에 밥덩이를 이리저리 굴려가며 꼭꼭 쥔다. 날씨는 좋겠구마. 용이 말에 영팔이 하늘을 올려다본다. 전에는 머리숱이 많아서 주먹만 했던 상투가 어째 작아진 것 같다. 별이 총총 나 있네. 설마 비야 안 오겠지? 그럼 비는 무신 하는데 아이고 치버라. 새벽 바람이 제법 썰렁하네요. 이미가 팔짱을 끼고 홀딱홀딱 뛰어들어온다. 오나! 삼배수건을 펴고 뭉친 주먹밥을 옮겨놓으며 판술래는 아른채한다. 아니, 아버지 점심은 우리가 쌀락하는데 와 이럽니까? 천부당한 일이란 듯 호들갑을 떠는 이미를 에키요년 하듯 영팔의 눈을 휘뜨고 쳐다본다. 누가 하면 어떻나? 판술래의 말투도 예사롭지는 못하다. 아버지 점심 싸드릴라고 막 밥 안 치놓고 안 와십니까? 흥, 너가 해주는 밥 얻어먹고 길 떠날라 했다가는 아마 해가 중천에 떨 거로. 이미 말은 속에 들여다보이는 인사치레라는 것을 용이도 알고는 있었으나 영팔의 핀잔은 못 들은 척 잠자코 곰방대에 담배를 넣는다. 누가 이렇게 첫 새벽부터 떠나실 줄 알았어야 말이지요. 백리길을 첫 새벽부터 안 떠나면 어쩔 게든고? 좀 더 일찍에 일어나는 긴데 빌어먹을 남정 내가. 잘못된 거는 모두 조상 탓이라네. 아따, 새벽부터 무슨 잔소리가 그리 많소. 판술래는 남편을 나무라듯 했으나 그 역시 마음속으로는 이미가 괘씸하다. 빌어먹을련? 저놈의 조둥이만 달고 다니면 비렁땅에 가서도 굶지는 않을 끼구마. 세 살만 찰찰 깠지. 순 도치기 같은 년. 한다 한다 해도 너무한다. 사람이 은공을 모르면 금수만도 못한기라. 맹세기 지를 키운 아벤데. 그래도 이미가 소자는 소자로구나. 이리키 채세북에 일어나 와시니께로. 평소 입이 뜨고 유순한 영팔이지만 이미가 미워서 견딜 수 없는 모양이다. 그로서는 좀 집요하게 걸고든다. 그람은 구야배 깨워야 가십니다. 이미는 싱하니 나간다. 이르지만은 아침은 묵어야 안 하겄나. 방에 들어가자. 임자 어서 밥상 드리라고. 방으로 들어온 영팔이는 장대같이 늘비하게 잠든 아이들을 저만큼 밀어붙이고 등잔에 심지를 돋군다. 용정에 불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영팔이를 따라 용인은 이곳에 와서 두 달을 훨씬 넘게 시일을 보냈다. 그동안 청인들에게 농사품을 팔아서 곡식 섬이나 장만했는데 그것을 이미한테 맡겨놓고 오늘 떠나기로 한 것은 영파리와 의논 끝의 일이다. 혓바닥 새치 가지고 오만 생색을 다 내는 전성이기로 곡식 섬이나 매련해 주었으니께 설마 한들 한겨울이야 지 애미 거천 못하겄나? 용인은 한겨울 동안 이민애를 딸에게 맡겨놓고 자식은 정목수가 다리를 놔준 청인 목발을 따라 산에 들어갈 심산이었다. 영팔이도 동행하기로 작정을 보았다. 이 새로운 계획에 대하여 용인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으나 영팔이는 희망을 걸었다. 돈을 벌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희망. 한편 벌목일이 끝나면
함께 와서 농사를 짓겠다는 용이 말에도 그는 씩씩 숨을 내쉬며 무척이나 기뻐했던 것이다. 조반을 끝낸 용이는 판순례가 꾸려준 망태기 하나를 들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때를 같이하여 이미와 그의 남정네 허서방이 나타났다. 아이쿠, 아버지, 떠날락합니까? 아이고 참, 어쩌면 좋노? 차일필 하다가 그만. 보소, 그래 내가 뭐라 갑디까? 장날에 나가서 홍이 옷벌이나 사다 놓으라고 그렇게 실이 노이되도록 일렀건만은. 죄 없는 남정네 탓을 하며 역시 그 혓바닥 새치로 생색을 낸다. 그런 말을 어디서 했지비? 아이고 이 답답, 귓구멍이 맥히던가 배? 허서방은 무안한 듯 뭉실한 코를 만지다가 바지에 슬슬 손을 문지른다. 머슴살이의 뜨내기지만 소같이 일자라는 그 점을 보고 영팔이 이미에게 중매를 들었는데 허서방은 좀 모자라는 위인이었다. 무골 호인으로 배기도 했으나 쪼매난 눈에는 진득한 욕심도 다소는 있는 성 싶고, 무식이 이렇게 떠나니 장인어른 미안스럽습니다. 흥, 그래도 밥 먹는 입이라고 인사는 할 줄 아는구마. 허허, 버릇없이 가장한테 그래서 쓰나? 용이 나무란다. 그래도 이미가 소자는 소자다. 영팔이 또 빈정거린다. 소자되고 접은 마음이사 태산 걷지만은 못사니 어찌합니까? 우리도 잘 삶은 옛말 안 하고십니까? 셀쭉해져서 응수하다가, 아버지 이거 넣어 있어 하며 봉지 하나를 내민다. 먹고 담배입니다 하고 용이는 봉지를 받아 망태 속에 넣는다. 이렇게 떠나시면 서분해서 어찌합니까? 서분할 거 없다. 곧 너 어미하고 올 거 아니가? 홍이도 올 깁니까? 그거는 가봐야제. 해교 댕기는 놈을. 그러면 아지마씨 잘 계시소. 용이는 영팔이네 댁에게 인사를 하고 삽작을 나선다. 잘 가시소. 삽작 앞까지 나온 판순례가 인사를 한다. 이미 내외 영팔이 해서 네 사람은 휑하니 트인 벌판길을 나선다. 달은 없지만 별빛이 밝다. 잠든 마을에 불빛은 없고, 이자 너거들은 들어가거라. 야 하면서도 따라 내려온다. 너거들은 들어가거라. 내가 바래다주고 올끼니. 이번에는 용파리가 말했다. 그럼은 우리는 들어가고십니다. 애새끼가 깰까 싶어서. 이미가 걸음을 멈추고 허서방도 걸음을 멈춘다. 그럼은 장인어른 편히 가옵소. 잘 있게. 용아, 응? 아무래도 시일이 좀 걸리겠지? 가봐야 알겠지만은 일찍 오면 뭐하겠노? 용정에는 아직 집일이 한창 일기고 품 좀 발다가 산에 들어갈 시기쯤에서 오던가. 여기도 품일이 얼마든지 있지. 웬만하면 추석은 여기 와서 세라. 가봐서. 한참 동안 말없이 걷다가 영팔이 입을 연다. 나는 네가 온다니께 이자는 살성 싶으다. 어떻거든지. 배가 빠지는 한이 있어도 돈 모아서 고향 가야제. 마음 겉에서는 빌어먹어서라도 가자. 하루에도 몇 번 그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 이 험한 고장에 와서 돼지같이 살면서 대놈들 종노릇까지 할락하니. 옛날에는 땅 한때기 없는 농사꾼 신세를 원망도 많이 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청풍 당석이던 기라. 그렇지만은 고향 돌아가는 그 일이 그리 쉽겄나. 조간놈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고향 가기 어려울 기다. 의병 나갔다고. 여기서도 의병이라 하면 외놈의 순사들 눈가리에 핏발을 세우는데. 뭐 나도 그쯤은 생각 안 해본 것도 아니다. 고향에는 못 가더라도 근가족에 가서, 아 지리산에 들어가서 화전을 부치묵더라 캐도 참말로 하나님은 무심타. 죄 없는 백성을 이렇게 고초를 겪게 하다니. 하기야 죽은 사람 생각을 하면 맹 보존한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야 겄지만은 죽은 윤보 형님 생각을 하면 슬프네, 서럽네, 말도 못하겄다마는. 맹에 붙었다고 뭐 고마울 것 하나도 없다.
윤보 형님은 그렇게 잘 죽었지. 죽을 때 말마따나 육신을 벗어던지고 훌훌 잘 날라갔지 뭐. 40이 넘은 두산에는 별빛을 밟고 주거니 받거니 헤어질 줄 모르고 간다. 이자 그만 돌아가거라. 언제까지 따라 올라가노? 조금만 더. 아직 날이 안 밝았다. 참, 내가 거북이 만낸 얘기를 너보고 안 했지? 거북이? 김평산이 아들놈 말이다. 가을을 어디서? 용정서 만냈는데. 그놈아가 우찌 여길 왔던고? 차마 만냈다는 말을 못하겠기에 아무 보고도 얘기를 안 했다. 처음에는 반갑더만은 차차 시일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우찌에 맴이 찜찜하더마. 꼭 김평산을 만난 것 같아서. 영파리는 찜찜하다는 말을 실감할 수 없는 모양이다. 우선 신기스럽고 반가운 기색이다. 짓단에는 원안에 차서 울더만은 하기야 여기까지 왔으니 곡절이야 얼마나 많았건노? 곡절보다도 내 짐작이지만은 별로 좋은 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부모가 없으니 지 말로는 떠돌다가 뭐 장사도 하고 노동판에 십장 노릇도 했다 하지만은 믿을 수 없고 아무튼지 희한한 일이다. 가아가 이곳까지 오다니. 우린들 이곳까지 올 줄 누이 알았겄나? 죄가 있으면 애비한테 있지. 자식이 무슨 죄 있겄노? 그건 그렇지. 했으나 용이 마음은 여전히 찜찜하다. 만났다는 얘기는 할 수 있었으나 막연한 불안까지는 말할 수가 없었다. 개천까지 온 용이는 이자 돌아가거라. 그럴까? 용이는 개천에 놓인 돌을 건너뛰고 영파리는 머문다. 그럼은 될 수 있는 대로 어서 오라고. 용이는 걸음을 빨리한다. 그리고 용이는 돌아보지 않았고 영파리는 오랫동안 서 있다가 용이 모습이 조그맣게 그리고 보이지 않게 됐을 때 발길을 돌려놓는다. 통포슬까지 나온 용이는 국자가로 뻗은 넓은 길을 버리고 세리마 물줄기를 따라 두 도구 쪽을 향해 발길을 꺾었다. 초가을에 흙물에 실은 바람이 백양나뭇잎을 선들선들 흔들어주며 지나가지만 아직은 머뭇거리는 늦더위, 집신발 밑에 별살에 익은 외줄기 길바닥은 뜨겁다. 홀로 걷는 굽이져 뻗어가는 이 타관의 외줄기 길이 새삼스레 서러울 까닭이야 없겠는데 가도 가도 황토의 남도길, 등짐 장수가 맨발로 갔으며 액병과 보리 흉년에는 집안에 길바닥에 송장이 썩던 그 고국과 산천, 척박한 땅에선들 아니 서러울 날이 있었을까마는 기름지다고 찾아온 간도 땅의 사위는 어찌 이다지도 삭막한가 하고 용이는 생각한다. 헤어질 무렵 빼가 빠지는 한이 있어도 돈 모아 고향 가야지 하던 영팔의 말이 가슴에 맺힌 때문일까? 40리는 넘게 걸었을까? 서북쪽과 서남쪽으로 갈라지는 강줄기와 외줄기길, 길을 따라 강줄기와도 작별하고 야트막한 언덕을 넘고 평지를 지나고 줄곧 이르니 길폭이 넓은 용두가도가 가로 누워있다. 오른편 멀찌감치 두도구의 시가가 바라다 보인다. 용두가도로 들어선 용이는 두도구를 뒤로 하고 다시 걷기 시작한다. 곡식이 익는 들판 너머 해란강이 보인다. 이정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중천의 해도 서편으로 조금은 기운 듯 목이 컬컬하여 주막에 들러 술 한 사발 들이켜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그러나 용이는 마을 어귀 길견에서 물 깃는 안악에게서 물 한 바가지를 얻어 마시고 남은 물로 얼굴을 씻은 뒤 나무 그늘 밑에 가서 다리를 뻗고 앉는다. 두도구나 용정, 어느 곳에도 장이 서는 날이 아니어서 사람과 우마의 내왕의 뜸한 길거리를 맥없이 바라보다가 용이는 망태 속에서 점심 꾸러미를 꺼낸다. 집은 다 지었는가 모르겠네. 월선의 얼굴이 떠오른다. 용이는 주먹밥 한 덩이를 베어 먹는다. 저만큼 도락물에 우리들이 논일고 삿갓은 청인 농부는 양견 광우리에 채소를 실은 천칭을 어깨에 지고 밭두끼를 간다.
들판에서 불어오는 흙바람에 곡식 익는 내음이 실려온다. 무신 휘맹이 있노. 영팔이는 아들같이 좋아하더라마는 외놈이 안 망하는데 우찌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노 말이다. 삼배에 싼 주먹밥을 절반도 못 먹었는데 배가 불러왔다. 내가 뭐 황소랐고 이거를 다 먹을까? 플리페 손을 비벼닫고 점심꾸러미를 망태 속에 집어넣은 용이는 허리춤에서 곰방대를 뽑아 담배를 넣는다. 영파리처럼 희망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용이는 호되게 넘어져서 일어나질 못하다가 겨우 땅을 짚고 일어선 것 같은 느낌이긴 했다. 전신에 멍이 들어 얼얼한 아픔이 상기도 계속되고 있지만 발바닥이 땅에 붙어있다는 안도감에 심신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지는 않으리라 다짐하는 용이 머릿속에 불현듯 10년 전의 일이 떠오른다. 날마다 마을에서 송장이 나가던 무서운 그해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쓰러지던 황막한 시기를 살아남았을 때 용이는 방종과 무기력의 수렁에서 기어나와 자기 자리로 돌아갔던 것이다. 이번에는 용정을 휩쓸고 지나간 화재의 뒤끝에 폐허 속에서 생활에 순응하던 구역질나는 자기 자신과 작별할 수 있었다. 그 지옥스러운 생활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우선은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사치요. 희망이 없어도 좋았다. 내 자리에 내가 돌아왔다는 안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용의 생각은 그러했고 잘게 갈라졌던 신경이 굵게 뭉쳐지면서 메말랐던 바닥에 물이 고여드는 것을 깨닫는다. 사내로서의 자부심이 풍요한 사랑의 물길이 되어 흐르는 것을 용이는 월선의 채취를 강하게 느낀다.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를 보는 것도 아니오, 들판을 보는 것도 아닌데 용이 눈에 무엇인가 가로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사람이었다. 행색을 본께로 나그넨디 어디까지 가시는 게라우? 용이는 마음속으로 놀란다. 전라도 사투리는 뜻밖이었다. 야, 용정까지 가요? 응? 아니, 경상도 아니란가? 그렇소. 허허허, 이거 반갑소. 하더니 사내는 머스마이처럼 코를 한번 들이마시고 겨드랑이에 낀 때묻은 괴나리 보침을 추스르며 나무 그늘 안으로 들어선다. 아이쿠메, 조금 쉬었다가 나도 용정 가는 길인께. 사내는 용이와 엇비슷한 나이로 보인다. 형편없이 여위고 빈약한 체구다. 사내는 들판을 바라보는 척 그러나 왠지 조마조마해 하고 있는 것 같다. 형씨, 야, 그 담배 한 대 적선하소? 그러소? 허참, 밥을 굶어심은 굶었제? 담배 굶건 못 살 거라 했는디 빈속이라 하늘이 빙빙 돈단께? 그러자나도 용이는 처음 사내를 보았을 때 허기진 얼굴이라 생각했었다. 망태 속에 손을 넣어 점심 꾸러미를 꺼낸 용이는 묵던 길 안 됐소만 욕이 좀 하겄소? 아니, 어찌 이러신다요? 당황한다. 시장할 때는 개떡 하나라도. 야, 야, 하모니라오. 호나야, 이거 이래 쓰겄소? 나는 배불리 먹으신께 그냥 가져가봐야 쉴 끼고. 미안스러워 우쩐디야? 사내는 몹시 수줍어한다. 그 그람은 한 개만 얻어 하는데 목구멍 속으로 침 넘어가는 소리가 난다. 뼈와 껍데기뿐인 마디 굵은 손이 주먹밥 하나를 집는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는 소리가 꿀떡꿀떡 들려온다. 몹시 배가 고팠던 모양이다. 한 개만 얻어먹겠다던 사내는 저도 모르게 남은 주먹밥을 모조리 먹어 치운다. 그러고 나서 정신이 드는가 껄껄 웃는다. 웃는데 눈꼬리가 젖는다. 참 말이제 이게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소잉? 하하, 나 이틀을 굶었단께로. 집이 어딘데? 집? 집은 무슨 집이란가? 그럼은 식구들은? 이 차중에 식구라도 있었으면 대놈한테 팔아먹었을 것이요. 옛말에 눈물도 배가 불러야 난다 하더니 줄인 배를 채우고 보니 소름이 치미는가 보다. 용이는 입맛을 다시며 외면을 한다.
그런디 형씨? 야,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 아니랍디요? 고향은 경상도 어디지라우? 도도는 저지 고향을 말해 뭐하겄소? 하기는 그려. 그놈의 가지도 못할 고향 말해 뭐한디야? 다 엇비슷한 사정일 것이니? 좌우당간에 객지로 나와본께로 내 땅 까마귀만 보아도 반갑다 안 하더라고. 안티 묻은 곳이사 어디든지 간에 전라도 경상도가 아니면 이웃이니께. 수천리 되노무 땅에서 이리 만내는 것도 예사 인연 아니란께. 그런데 성씨는 어찌 되지라오? 이가요. 하, 이씨라. 나는 주가요. 이름은 갑이고 그러니께 주갑인디. 어떤 놈은 주걱주걱하고 부르들 않는 게비여? 헌디 내가 고향을 떠나올 적에 대국당으로 가노라 였더니 우리 아버지 말씀이 허허, 갑이 이놈. 예, 아버지. 네 성씨가 어찌 되더라고? 예, 아버지 주가 아닌기라오? 이놈 주가가 아니라 주시라 혀, 주시. 그려, 네가 대국당에 간단께 내 당부할 일이 있는디? 대국당에 가거들랑 조상을 찾아봐야 한다 그거요? 예? 조상을 어찌 찾는다요? 주천자 찾으면 된다 그 말이요. 주천자를 대국당까지 가서 조상을 안 찾는 데서야 자손된 도리에 쓰겠는감? 예, 아버지. 찾아보겠으라오. 하하, 어디 가서 찾는단가? 용이도 웃는다. 말솜씨가 재미나서 심심산골 수수강 울타리 앞에서 수작하는 부자간의 모습이 훤하게 떠오른다. 허허, 주천자를 찾으라고? 허허, 기분 좋게 웃는 용이를 힐끗 쳐다본 주가비는 지극히 만족해한다. 헌디 형씨, 내 말 좀 들어보더라고. 허허, 야, 말해보소. 실은 그럭저럭이어서 이 땅에 왔는디? 와본께로 이곳은 주천차 땅이 아니고 오랑캐 땅이더라 그 말이요? 두산에는 또다시 유쾌한 웃음을 터뜨린다. 웃는 주갑의 얼굴은 언제 슬퍼했나 언제 배고파했나 싶으리만큼 태평스럽다. 이자 길 떠나야겄소. 용이 망태를 둘러매고 일어섰다. 그러십시다. 주갑도 엉거주춤 일어서는데 용이 도로 주절러 앉으며 망태 속을 부실부실 뒤적인다. 보소. 왜 어찌 그런디요? 담배 쌈지 이심은 내놓으소. 어리둥절하다가 주갑이는 낡고 때에 절어서 번들거리는 담배 쌈지를 내놓는다. 용이는 이미 가준 담배 봉지를 뜯고 주갑의 담배 쌈지에 푹푹 눌러가며 옮겨 넣는다. 아니 이거 기찰 일이구만이라오. 이런 인심이 어디 있다란가? 주갑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 말라 비틀어지고 검버섯이 얼룩덜룩 핀 얼굴이 갑자기 팽팽해지며 윤이 흐르는 것만 같다.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주갑의 얼굴을 어이없이 바라보다가 용이는 망태를 어깨에 걸머진다. 먼저 길견으로 올라선 주갑이는 아이처럼 몸을 뺑 돌리며 건너오는 용이를 쳐다보며 또 빙글빙글 웃는다. 둘은 나란히 길을 걷는다. 주갑이도 키는 작은 편이 아니었지만 워낙 여위여서 가랑잎처럼 몸이 흔들거린다. 듣자니께 용정서는 큰 불이 났다 그러는디 형씨는 용정사시오? 살았지만은 이번에는 이사하러 가는 길이오. 벌어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러는 게라오? 벌어먹고 살 길이 있으나마나 본시 농사짓던 처지니께. 그 말은 그것으로서 흘려버리는 듯 하더니 실은 좀 만낼 사람이 있어서 용정으로 가는 길인디 그 사람이 지금도 거기 살고 있을란가 모르겠고 내 아께부터 형씨한테 물을란 걸 다른 말 하니라고 정신을 뺏겼단께로 그 사람도 경상도인디 뜬금없이 신집에서 만나갔고 천보산으로 함께 일자리 찾아간 일이 있었어라오. 갔다가 허탕만 치고 나는 그냥 복밀구로 갔었지라오. 그리 헤어지고는 못 봤는디 참말로 좋은 사람이요. 참말로. 그 사람 김영팔이라 안 합디까? 아니 어찌 형씨가 그걸 안단가? 주가비는 펄쩍 뛴다. 영팔이한테 들었소. 야? 그게 정말인게라오? 용이는 주가비 마음에 들었다. 사귄 지 오랜 사람 같았고
함께 걷고 있노라니 여러 해 동안 풀어보지 못한 어둠과 긴장이 풀어지면서 옛날 그 아주 옛날처럼 농치던 버릇마저 주빗주빗 돋아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나 지금 영파리 집에서 오는 길이요. 헌데 복밀구에선 앞현쟁이 대놈한테 매맞고 쫓겨오는 것 아니요? 어찌 그리 잘한디요? 그는 그렇고 영팔이 그 사람 병 안 나고 잘 있습디요? 동포슬 쪽에서 대놈 땅 붙이고 입에 풀칠이야 하고 있어. 그기 어디요? 식술도 많다였는디. 못하면 우리하고 산에 안 가겠소? 시쩍 불어먹고 살아야 할 형편인가 본데. 산에라니? 산에 말이오. 광산 말이란가? 어림없제, 어림없단께로. 나 우리 아버지를 두고 맹세를 했시니. 주갑은 엄숙한 표정을 짓고 용인은 웃는다. 가겄다는 사람이 있다케도 내 두 손 마주잡고 말릴 낀께. 아, 금매. 그러면 형씨가 그놈의 산으로 간단 말씨? 대놈한테 당하긴 되게 당한 모양이구마. 껄껄 웃는다. 말도 말랑께. 내 이력을 말할 것 같으면 책을 모아도 하모니라오. 책을 모아도 소식적부터 동학당 땜시로 안여본 고생이 없고 맷집도 좋아서 애지건한 일로는 끄떡도 아니여. 헌디 그놈의 고장은 생판 사람 백정들만 살고 있더란 말씨. 사람 백정들만? 나도 이런 약골은 아니었는데 더 있다가는 개우 붙어있는 살가죽도 남아남지 않겠다 생각하고 주렌랑을 낳지라오. 형씨, 아예 광산 갈 여밀랑 꿀컥 생기 뿌리랑께 내 진정코 하는 말인게라오. 주갑의 사투리를 즐기듯 듣고 가는 용이. 그게 아니고 산임은 모두가 다 광산인 것도 아니겠고 나무산도 있다 그 말이구만은. 벌목하러 가자 그 말이구마. 벌목? 벌목군으로 가자 그 말씀이란가? 영파리도 함께 가기로 약조를 했으니께. 가만 계시오? 가만? 그러면? 주갑은 망설이는 게 아니었다. 너무 좋았던 김에 팔을 뻗고 용이 가는 길을 막고 선다. 참말로 영파리 그 사람도 함께 간다 그 말인게라오? 빈말 아니오. 그럼매 형씨가 빈말을 사람이 간디? 그거라면 쓸만하다 뿐이겄소? 하참, 내가 간밤에 무슨 꿈을 꾸었제? 용꿈 꾸었소? 허허, 담배 한 쌈지 얻었고 줄인 장자에 밥이 들어갔고 영팔이 그 사람 소식을 들었고 또 일자리도 구월 판이면. 주갑은 손가락을 하나하나 꼽아가며 짓거리다가 하하, 그까진 용꿈 꾸나마나. 동무 따라 강남 간다 안 없디요? 영팔이 그 좋은 사람인디? 주갑은 걷기 시작한다. 용정감은 지금쯤 집일이 한창일기요. 거기서 품 좀 들다가 벌목은 겨울 일인께. 하모, 하모니라오. 벌목이사 겨울 일이란 걸 니 모르간디? 이렇게 아기가 맞아떨어지는 일이란 난생 처음이란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였는디 참말로 그런 갭이여. 도중 줄곧 얘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용정에 당도했을 땐 사방에 땅거미가 질 무렵이었다. 차일 귀퉁이를 잡아맨 소나무 기둥 옆에 금녀는 서 있다. 한 손은 나무 기둥을 짚고 손수건을 쥔 다른 한 손은 맥없이 늘어뜨리고 서 있었다. 이마 위에 흘러내린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린다. 처음 해삼 위에서 청진에 있는 윤희병한테 도망을 갔을 때 금녀는 울었다. 그리고 김두수에게 끌려 떠날 때는 무력하고 겁많은 산의 윤희병을 원망했었다. 그러나 두 번째 용종으로 윤희병을 찾아왔을 때 금녀는 거의 몽유병자 같은 상태였었다. 당황하고 겁에 질린 산의 얼굴을 대했을 때도 금녀는 그저 막막했을 뿐 서러움도 그리움도 원망도 가질 수가 없었다. 인심처럼 바싹하게 메마른 마루 끝에 혼자 앉혀놓고 마치 액병을 지닌 병자를 보듯 비실비실 피에 달아나듯. 나 잠시 다녀올 때가 있어서 말이야. 다녀와야겠어 하며 황황히 나가는 산의 뒷모습을 바라본 금녀는 이 세상 넓은 천지에 오로지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것을
가슴이 터지도록 절감했다. 혼자밖에 없다. 금녀는 차일이 펄럭이는 소리를 들으며 어제 일을 생각한다. 윤희병을 멸시해서도 아니오. 원망 같은 것은 더욱 아니었다. 억세어지는 마음 사이길을 지나가는 풍경 같은 것, 윤희병과 김두수 사이에 어떤 타협이 이루어졌는지 금녀는 그런 것을 살필 겨를도 없었거니와 하여간 그들은 술상을 벌이었다. 그리고 금녀의 아비는 과거처럼 그들 사이에 끼어서 죄 없는 술만 축내고 있었다. 금녀는 방 한 구석에 짐짝처럼 처박혀서 기묘하기 그지없는 그네들 주연을 돌같이 굳어진 눈동자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어때? 내 시키는 대로 하는 게지? 김두수는 술을 들이켜고 술잔을 놓으며 다짐하듯 물었다. 윤희병은 술잔을 든 채 눈을 내리깔았다. 내 시키는 대로만 해준다면 자네가 저지른 일쯤. 졸개를 대하듯 김두수의 태도는 느긋하고 관대해 있었다. 물론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 그땐 말해 못하나 끝장나는 게고, 아무튼 내 시키는 대로만 해준다면 이번 일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어디 그뿐이겠나. 내 보아하니 자네도 노상 돈이 아쉬운 꼴인데 그까진 양심이고 개나발이고 내가 잘 사는 것 이외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나. 돈푼 만지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잘만 하면 큰돈 만드는 구멍도 뚫어줄 수 있다 그거야. 또 자네 명색이 선생이라 학식이 있으니 뉘 아나. 나도 자네 같은 끈이 있으면 좋겠기에 하는 말일세.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내 말 알아듣겠어? 내 말 알아듣겠느냐 말이다. 알아들었소. 윤희병의 목소리는 의외로 퉁명스러웠다. 위기를 모면한 안도감도 있었겠지만 자기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의도를 안 이상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성씹다. 금녀 아비는 개걸스럽게 술을 마시고 있었다. 딸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개슴 츠레한 눈을 불안하게 깜빡거리다간 우는 것도 아니오 웃는 것도 아닌 표정을 짓고 젊은 놈들 어느 한 사람 술을 권하는 일이 없건만 연방 자작으로 술에 절어드는 것이었다. 니놈을 목을 댕강 달아매놓고 갔으면 좋겠다마는 자 술이나 받게. 김두수는 제법 호기스럽게 군다. 윤희병이 술 마시는 것을 째려보다가 피멍이 든 윤희병의 턱을 바라보며 힐쭉 웃는다. 내가 알지 알아. 그걸 모른다면 내가 네 놈목을 댕강 달아매놓고 가지 그냥 두나. 저기 저 계집이 네가 좋아서 달아 나왔다면 어린 반푼어치나 있는 일인가. 전혀는 자네 아니라도 나무 둥우리라도 도망갈 수 있는 곳이라면 전현하고 나는 원수로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야. 나는 평생 전현을 잡으러 다닐 게고 하긴 내 팔자가 잡으러 다니게 돼 있는 팔자긴 하지만 말이야. 그러니 자네도 내게서 도망갈 생각일랑 아예 말어. 어쨌거나 내 한 말을 깊이 명심하고 싫든 좋든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테니. 순간 윤희병 얼굴에 공포의 빛이 지나갔다. 차일 안에는 머리에 꽃을 꽂은 천국 여인과 농부들이 서 있었다. 칡덩굴로 탄탄하게 엮은 광주리 속에서 중병아리가 삐약삐약 운다. 어떻게 하면 달아날 수 있을까? 금녀는 김두수를 무서워하지는 않는다. 증오할 뿐이다. 너무 격렬한 증오심 때문에 불안이나 공포증이 없는 것이다. 목숨이 찢겨지는 한이 있어도 자기 심장에 비수를 꽂는 광경을 상상하여도 도무지 무섬증을 느낄 수가 없다. 무섬증을 느끼기는커녕 전신을 내던지고 싸워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희열마저 솟아난다. 저항하고 증오하는 것도 일종의 정열인지 모른다. 두 번 다시 윤 선상한텐 가지 말아야지. 해는 서쪽 편으로 기울어 차일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그림자는 동쪽으로 뻗는다. 저만큼 풀섭에 퍼질러 앉은 김두수는 권련을 꼬나물고 튀튀하게 나온 입술을 젖히며 한 마차를 타고 온 나그네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형씨. 네? 형씨를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소이다. 그래요? 어디서 나를 봤을까요? 김두수는 여전히 공손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러나 상대편 기색에 재빠른 주의력을 모으며 묻는다.
글쎄, 어디 사시오? 어디라 딱히 말할 수는 없구먼요. 철새처럼 장사길 따라다니니 말입니다. 동절이 들고 자리 잡아 앉을 새가 있어야지요. 무슨 장사를 하시는데? 이것저것 젊을 때 돈을 벌어야 잖겠소?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지요. 젊을 때, 그야, 그러나 돈 버는 일이 어디 쉬워야지요. 사내 자식 배짱 하나 튼튼하면야. 그 배짱이라는 것도 날 때 타고 나야지요. 암, 그야 그렇지요. 첫눈에 보기에도 형씨의 담력이야 보통은 아니라 싶어서만 수단도 보통은 아닌 모양이요? 하하. 그건 또 왜요? 김두수는 속으로 경계심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되묻는다. 저기 저 서 있는 여인을 보니 말이요. 사나이는 급료 뒷모습에 눈짓을 했다. 네, 옆 있네요. 그렇다면 더욱 놀라운 수단이지요. 저렇게 보기 드문 미인을 형씨같이 못생긴, 하, 이거 말이 지나쳤구먼. 김두수의 부승한 눈두덩이 빨개진다. 불쾌한 모양이다. 본시 계집이란 가지는 게요. 재물과 같은 거 아니겠소? 가지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천하일색 양귀비가 되수겠소? 개 핥아놓은 죽사발같이 얼굴만 멀쩡하고 속빈 놈이나 계집이 오길 기다리는 게지. 옹졸하게 응수한다. 봐, 바로 그렇소이다. 남자 못생길 것하고 잘났다는 말과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저렇게 미인인 부인을 가진 사람이면 암요, 잘난 남자지요. 나그네는 낭패한 듯 허둥지둥 말을 꿰맞추었으나 마음속으론 낭패했던 것 같지는 않다. 또 돌아서 있는 금녀를 말처럼 그렇게 미인으로 감탄하는 것도 아닌성 싶다. 사실 금녀는 훤하게 드러나 보이는 미인은 아니었다. 키는 여자치고 다소 큰 편이며 몸매가 고왔고 뽀얀 얼굴빛에 담백한 느낌의 별 특징 없는 얼굴이지만 쌍꺼풀이 크게 진 눈, 어두우면서 강한 눈빛이 평탄찮을 운명을 암시하는 듯 싶었고 김두수를 향할 때 그 눈은 표독스럽게 이글거렸다. 훈춘에 도착한 김두수는 여인숙을 찾아가는데 얼굴에 반점이 있는 사내도 그의 뒤를 따라온다. 김두수는 돌연 몸을 휙 돌렸다. 사내의 표정을 잡기 위해서다. 사내는 천하태평인 얼굴로 따라오는 것이었다. 형씨께서는 어딜 가시오? 묻는 김두수 말에는 대답 없이 형씨께서는 요관으로 가시는 길 아닙니까? 되묻는다. 요관을 가지요. 나도 요관을 찾아가는 길이요. 이윽고 이들은 조촐한 요관으로 들어갔다. 일행으로 생각한 사동은 나란히 붙은 방 두 개를 정해주고 나간다. 금녀는 여전히 방 한구석에 몸을 쑤셔박듯 도사리고 앉는다. 그러한 그 여자의 습벽에는 이미 익숙해진 김두수는 방 가운데 뻗치고 서서 지긋하게 바라볼 뿐 말이 없다. 난폿불이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윽고 저녁상이 들어왔다. 겸상이 아닌 각각 다른 밥상을 마주하고 찔어야 할 의무처럼 밥을 먹는다. 이런 분위기나 따로따로 밥을 먹는 행위에도 익숙해 있는 김두수는 그의 인간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인내심 깊게 말이 없다. 도시 금녀에게 가는 김두수의 애정이란 어떤 성질의 것이었을까? 끝내 거역하고 나서는 여자의 끈질긴 고집 앞에 끝내 맞서보고야 말겠다는 그도 그러한 고집 때문일까? 아니, 역시 애정일 것이다. 밥을 전밀반쯤 먹었을 때 김두수는 금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마치 혼잣말까지 씹으렸다. 네가 죽어 없어지지 않는 한 넌 나한테서 몸을 숨길 순 없어. 나는 본시부터 사람 찾아내는 재주만은 비상하게 타고났으니 말이야. 하고 밥이 가득 든 입을 해벌리고 끼들끼들 웃는다. 금녀는 밥숟가락을 탁 놓고 본시의 구석자리로 돌아가 도사린다. 그만치 먹었으면 굶어 죽진 않겠지? 허허, 잘 먹었다. 툇마루로 나간 김두수는 옆방 기색을 은근히 살핀다. 그러자 그 방에 젖든 전박이 사내도 열려진 방문 사이로 얼굴을 쑥 내밀며 어리석은 것 같은 웃음을 띈다. 형씨는 이곳이 초행이시오? 아니외다. 이곳에 형님이 계실 때는 가끔 왔었지요. 형님이? 헌데 지금은 안 계시다 그 말씀이요? 전엔 이곳에서
제법 버젓하게 살았었는데 속임수를 당해 홈싹 망해버린 게요. 그래 이곳을 떠났습니다. 헌데 이번엔 무슨 일로? 이곳에 왔다기보다 지나가는 길이지요. 나는 웅기 형님한테 가는 길인데 조카가 하나 있어서요. 조카가요? 그럼 거기서 유하실 수도. 한데 거기 가서 묵을 형편이 못 됩니다. 실은 그 애를 데리고, 네, 그의 장가를 드리러 가는 길이지요. 그렇습니까? 사내는 일어섰다. 어디 가시려고 그러시오? 술이나 하십시다. 김대수는 전박이 사내를 좀 더 다루어 보고 싶은 심정이다. 나중에 하십시다. 그 애를 데리고 와야겠어요. 내일 아침에 떠나야 하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겝니다. 사내가 나가버리자 김도수는 고개를 갸웃거린다. 어쩐지 이상하다. 수상쩍은 구석에 있단 말이야. 마차에서부터 혹 내가 누군지 알고 노리는 놈이 아닌지 몰라? 김도수는 용정 그 막다른 골목에서 당할 뻔했던 일이 있고부터 퍽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다. 어쩌면 크다만 고긴지도 모르지. 어딘지 냄새가 다른 것 같단 말이야.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방 안으로 들어간 김두수는 벽에 머리를 기대인 채 졸고 있는 금녀를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온종일 마차를 타고 왔으니 지칠 대로 지쳤을 것이요. 연일 긴장된 신경도 피곤했을 것이다. 김두수는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금녀와 자신의 관계가 어처구니 없이 여겨진다. 수없이 여자를 겪은 김두수다. 농락하고 난 뒤 술집에 여자를 파갈아 먹은 일도 몇 번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여자에게만은 집념이 계속되는가. 금녀는 소스라쳐 놀라며 자세를 꿋꿋이 세운다. 졸고 있던 눈이 샛별같이 빛나고 표덕스럽게 눈빛이 변해간다. 김두수는 순간 여자의 머리채를 와락 잡으며 매어 칠 듯하다가 놓아준다. 그리고 밖으로 나온 그는 전박이 사내가 든 방과는 반대쪽에 있는 방 앞에 가서 아내의 기척을 살핀다. 불이 꺼져 있는 방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리고 보일락말락 방문을 열어놓고 그곳에다 눈을 갖다 대어 바깥을 내다본다.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그만큼 김두수는 용이 주도했던 것이다. 이윽고 사람이 들어오는 기척이 났다. 김두수는 슬며시 몸을 일으켜 문틈으로 눈을 가져간다. 두 사나이가 들어서는데 전박의 사내는 손가락질을 한다. 김두수가 든 방을 가리킨 것이다. 전박의 사내보다 키가 큰 다른 사내가 손가락질한 방을 힐끗 쳐다보는데 방에서 새어나온 희미한 밝음 속에 나타난 사내 얼굴을 본 김두수는 놀란다. 용정 막다른 골목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박모의 동생이 아닌가. 그러나 김두수는 다음 순간 씩 웃는다.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게 안전하다 할 순 없지. 이 장소에서 떠나는 게 옳을 게야. 금녀를 어떡하나? 전박이 사내에게 의심을 품기는 했으되 박모의 동생이 나타나리라는 것은 전혀 생각 밖의 일이었다. 우연인지 누가 알아? 아니다. 그 자가 전박이 놈 조카가 아닌 것만은 틀림이 없어. 그러니 우연이라 할 수는 없다. 혹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저놈들은 일을 꾸미려고 만나는지. 하여간 이렇거나 저렇거나 여기서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김두수는 바쁘게 생각을 굴려본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노리고 왔다는 것이 제일 정확한 판단인 듯 싶다. 빌어먹을 저녁만 아니면 이래가지고는 꼼짝할 수도 없다. 얼마 동안이나 시간이 지났을까? 어두운 방 안에서 곤두세우고 있는 김두수의 귀에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룻장 밟는 소리가 났고 다음 옆방 문 열리는 소리. 역시 그랬었구나. 한데 전박이 사내놈? 그놈이 어떻게 내 얼굴을 알았을까? 금녀는 여전히 쪼그리고 앉은 채 졸고 있었다. 졸면서 그녀는 꿈을 꾸다간 놀라 깨고 졸다간 꿈을 꾸고 꿈은 토막토막이었고 잠도 토막토막이었다. 푸른 물이 밀려오는가 하면 마차 속에 자신이 앉아 있었고 수염을 흔들며 술을 마시던 아버지 얼굴이 나타나는가 하면 윤희병의 목이 졸린 모습이 지나가고 인기척이 있어 금녀는 눈을 떴다. 김두수가 들어온다고 생각했다.
무시무시한 싸움이 벌어질 것을 대비하며 금녀는 두 팔에 힘을 준다. 이놈, 꼼짝 말아라. 전혀 다른 목청이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나직이 눌러 찌끄러뜨린 경악의 소리다. 계집뿐이야. 뭐라고? 계집 혼자란 말이다. 그놈 옆였네야. 계집을 두고 멀리 갔을 리 없어. 이봐, 네 서방놈 간 곳을 대라. 난 몰라요. 이놈이 눈치를 챘다. 어떻게 눈치를 채노? 조용히 기다려보자고. 뒷간에 갔는지도 모르니. 아니야, 자세히 보게. 자리에 든 흔적이 없어. 저 여자도 불 꺼진 방에 앉은 채 뺀 거다. 계집을 두고 빼? 빼는 데는 귀신이야. 빌어먹을. 할 수 없다. 저 여자를 끌고 가자. 계집을 버리고 달아난 놈이. 허나 그놈한테는 관함한 미인이거든. 필시 계집 찾으러 나타날게야. 하여간 그럼 그래 보세. 일어서란 말이오. 아니 제가. 잔말은 안 하는 게 좋고 우리를 따라가 주어야겠어. 시끄럽게 굴면 그땐 사정없이 한방 갈겨버릴 테니까. 키 큰 사내가 팔을 와락 잡아 끈다. 깃소리 마라. 옆구리에 총구멍 낼 생각 없으면. 금녀의 몽롱에 있던 의식이 살아났다. 김두수를 죽이러 온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금녀의 전신이 와들와들 떤다. 무서움 때문이 아니다. 환이다. 날아갈 듯. 금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한다 생각했으나 혀가 굳어버렸는지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래도 좋았다. 여인 숙을 빠져나와 어두운 거리로 나왔을 때 금녀는 하늘의 별들을 우러러본다. 비로소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는 곳이 도둑의 소굴이든 악마가 살고 있는 곳이든 다만 김두수를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금녀는 정체 모를 두 사나이가 불가사의한 힘을 지닌 신비스런 존재로 여겨진다. 마차가 다닐 수 없는 좁고 울퉁불퉁하고 험한 길을 얼마 동안이나 걸었는지 금녀는 찝찝한 바닷바람을 허파 깊숙이 들이마시었다. 몇 번을 그렇게 했는지 모른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묵묵히 걷고 있는 두 사내는 금녀를 인질로 납치해 간다고 생각할 터이지만 금녀는 줄곧 신비스런 환상과 흥분에 들떠 있었다. 구름 위를 둥둥 떠온 듯 피곤 같은 것은 전혀 느끼지 않았다. 지금은 옛일이지만 그렇다. 그것은 꽤나 아득히 먼 옛일인 것이다. 짙은 나무숲에서 매미가 힘차게 여름을 노래할 때 찬송가를 부르던 예배당이 생각난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던 딱딱한 마룻바닥의 감각도 생생하게 살아난다. 빼앗긴 내 나라를 찾아야 한다고 울먹이며 외치던 두루마기 입은 중년 남자는 누구였던가. 교회당 안이 술렁거리고 소용돌이치고 젊은 사내들 얼굴에는 땀방울인지 눈물방울이었던지 그리고 벌겋게 상기되어 그것은 참 아름다웠었다. 여러분, 거룩한 우리의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백만이 되는 그날, 그렇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잃었던 내 강토를 찾을 것이외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날의 영광과 승리를 위해 복음 전파에 몸 바쳐야 할 것이외다. 음성이 귓가에 쟁쟁하다. 강 하나를 넘어서면 그곳에 우리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한 눈빛 강한 사내들이 신출귀몰한다는 얘기들은 누가 들려주었던가. 금녀는 지금 그 전설 속을 걷고 있는 것을 느낀다. 불과 1년이 못 되는 세월이었는데 새까만 어둠이었으며 과거 일체를 깡그리 망각해버렸던 불과 1년이 못 되는 오욕의 세월이었는데 그 새까만 한 장의 책갈피를 넘기고 보니 새로운 천지가, 아니 그것은 아직 성급한 얘기겠고, 행복했던 낡은 시절이 희미하게 차츰은 뚜렷하게 빛깔을 띠며 나타나는 것이다. 키 큰 사내가 담뱃불을 붙인다. 보기 좋은 꽃날이 상냥 불빛에 솟아났다가 사라진다. 이제 다 왔구먼. 전박의 사내가 뒤에서 말했다. 마을 불빛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판자로 벽을 친 오두막 앞에 이르렀을 때 전박의 사내가 앞으로 나서며 문을 두드린다. 니시오. 맑고 드높은 여자의 음성이 집안에서 울렸다. 나야. 작은 아버님이세요?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는 손에 든 등불을 지켜들며 밖을 비춰준다. 집 안으로 들어선 키 큰 사내는 젊은 여자에게 묻는다. 애비 왔냐? 아니요. 기별만 왔어요. 전박이 사내와는 이미 구면인 듯 친숙한 표정을 지었으나 금녀에게 눈길을 보낸 여자는 누구냐고 묻듯 키 큰 사내를 쳐다본다. 집 외모에 비해 꽤 넓은 온돌방으로 금녀는 사내들을 따라 들어갔다. 자질구레한 세간이 놓여 있는 방, 그러나 그 세간들은 일상을 위한 청빈한 비품이었을 뿐 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역력했고 방 아랫목에는 젖먹이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앉으세요. 누추합니다. 여자는 금녀에게 공손스럽게 말했다. 나이는 24쯤 됐을까? 금녀보다는 적어도 네댓은 위인 듯 싶고 차림새는 초라하다. 용모도 아름답다 할 수는 없으나 눈빛이 맑고 총명해 보였으며 단정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두 사내는 자리에 앉은 후에도 무뚝뚝해진 얼굴을 마주볼 뿐이었다. 키 큰 사내는 김두수에게 체포되어 총살된 의병장 박모의 동생이며 정우의 삼촌 박재현인데 용정 길목에서 김두수와 마주쳤을 그때처럼 옷차림은 남루하지가 않았다. 여자는 송장환이 짝사랑했었다가 청혼까지 한 일이 있는 정우의 누님 정순이. 그러니까 박재현의 조카 딸이다. 남포부를 받고 앉아있는 전박의 사내는 장인걸. 지금은 그 병신스러웠던 얼굴, 천하태평인 듯한 표정은 말끔히 가셔지고 다부진 일면만 남아서 얼굴의 윤곽이 뚜렷했고 준열한 감을 준다. 왼편 귀 근처로 해서 입 가까이까지 퍼져있는 반점도 음영 같아서 오히려 어떤 우수를 자아낸다. 이들은 용정에서 우연히 김두수를 보았고 김두수가 훈춘으로 가는 것을 알아낸 후 박재현은 한 발 먼저 훈춘에 와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장인걸은 김두수를 따른 것이다. 물론 이 둘은 이를 위한 동지요. 이들의 용정행이 김두수를 잡자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우연한 부산물인데 결국 그것은 유산으로 끝난 셈이다. 이들은 금녀를 끌고 오기는 왔으되 이미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눈치는 아니었다. 저녁은? 정순이 물었다. 안 먹었다. 박재현은 입맛이 쓰다는 듯 눈길을 돌린다. 시장하시겠어요? 그럼 잠시만. 정순은 방문을 열고 나간다. 금녀는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있을 수밖에. 때론 낯가리 많은 아이처럼 눈을 깜빡거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는 앉은 자리가 몹시 편하다는 생각을 한다. 염치 없이 졸음까지 오는 것이다. 한참 만에 장인걸이 고개를 들고 물끄러미 금녀를 건너다 본다. 고향이 어디시오? 네? 저 청진. 그러면은 댁의 남편, 그자의 고향은 어디지요? 남편 아닙니다. 장인걸이 피식 웃는다. 아무 인연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테지요. 그렇다 하고 고향은 알 거 아니오? 경상도라 하더군요. 경상도라? 박재현이 힐끔 눈을 들어 금녀를 본다. 한데 그자가 댁을 찾으러 오리라 생각하시오? 아마. 댁은 찾아오는 걸 기다리시오? 아니요. 전 도망쳤다가 붙잡혀 가는 길이었어요. 설마? 용정에 가셔서 상의학교 선생 윤희병이라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심 아실 거예요. 금녀는 엉겁결에 말했다. 그러고 보니 달리 자신에 대해 증명할 길이 없었다. 상의학교? 그건 송병문 씨가 경영하는 학교인데? 박재현의 말이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윤희병이라는 사람한테 도망갔다가 숨어 있다가. 상의학교라 송장원? 박재현은 벼랑간 껄껄 웃는다. 왜 그러지? 사연이 좀 있어서 그 일이 생각나 웃는 걸세. 송병문 씨 둘째 아들을 송장환이라 하는데 거 착실한 청년이야. 혼잣말처럼 그러고는 더 이상 설명은 않는다. 그것으로서 금녀는 다시 잊혀진 채로 오두만이 남겨지고 사내들은 제각기 생각에 빠지는 듯 말이 없다. 이윽고 저녁상이 들어온다. 이날 밤 금녀는 아기를 안고 온 정순이와 함께 고리짝 괴짝이 놓인 조그마한 방에서 잠을 잤다. 버릇이 그러했는지 한 방에 자리를 깐 낯선 안손님에 대해 정순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상을 받았을 때 금녀는 두 사내가 말도 없이 떠난 것을 알았다. 정순이는 각별한 친절을 베풀지는 않았으나 사람됨이 은근하여 금녀는 외갓집에라도 와서 묵는 듯 마음이 평온하였다. 나는 왜 여기까지 와 있는 걸까? 난 뭐야? 옳지. 난 술집에 팔려갔었던 계집이었지. 술집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 금녀는 저도 모르게 빗눈물 묻은 손으로 쪽머리를 만져본다. 그러고 나서 일손을 놓고 우두커니 하늘을 올려다본다. 김두수 놈이 날 채갔다. 김두수 놈하고 아무 일이 없었다. 윤희병이 그 사람이 나를 잡아먹었다. 아니야. 이미 난 글렀다. 술집 계집. 밀정놈 김두수 옆이었네. 금녀는 다시 적삼을 빨기 시작한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삭막하기 그지없는 마을이다. 사오십 보가량의 볼품없는 오두막들이 모여있는 마을에는 대개가 고깃배를 타거나 노동에 종사하는 하루살이 인생들이 몸을 비비고 사는데 포염시 뒤켠 언덕을 하나 넘은 곳에 소위 가레스카야 스라브도카라 불리는 수천 명 조선 인민들이 살고 있는 그 불악과도 별로 내왕이 없는 비난하고 외로운 마을. 금녀는 무릎을 세우고 세운 무릎을 두 팔로 끌어안으며 바다를 바라본다.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얼마나 큰 약점인가. 절망에서의 탈출 뒤에 온 희열이란 또 얼마나 서글픈 찰나인가. 확실히 서러움이나 근심이나 불안은 절망의 빛으로부터 빠져나온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바다를 바라보고 앉은 금녀는 목구멍까지 꾸역꾸역 치밀어 오르는 오열을 참고 있는 것이다.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해?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금녀가 바닷가에 앉아서 기어이 울음을 떠뜨리고 있을 때 장인거리 정순의 집에 나타났다. 그 여자 있지요? 아까 바닷가에 나간 모양이에요. 데려오기는 왔는데 처치 곤란이구먼. 혼잣말처럼 그리고 금녀를 찾을 양인지 발길을 돌린다. 이상한 여자다. 도대체 어떤 신분의 여자일까? 무관심한 척했으나 장인걸은 금녀를 데리고 오는 도중에도 늘 그 생각을 했었다. 용모가 아름답거나 그렇지 못하다거나 그런 점에선 별 흥미가 없지만 머리를 올린 것을 봐서는 분명 처녀는 아닐 터인데 그런데 어쩐지 아낙으론 보이지 않았고 교육을 받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양갓집 소생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장인걸은 웅크리고 앉아있는 금녀 가까이 다가간다. 여보시오? 놓아드릴 테니 가시려오? 뜻밖의 말을 한다. 네? 저를 말이에요? 그렇소. 갈 곳이 없는 걸요. 그러면은? 가면 붙잡힐 거예요. 틀림없이 붙잡힐 거예요. 그자한테 말이요? 네. 도대체 그자와는 어떤 관계요? 팔려갔지요. 팔려간 거예요. 팔려가다니? 하긴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요. 헌데 말씨로 보아 글을 배웠소? 네. 어디서? 예배당에 다니면서 거기 학교에 다녔어요. 그럼 업무는 다 알겠구먼요. 한문도 조금은. 올해 몇이시요? 21살입니다. 그자가 밀정놈인 것을, 아니 헌병 보조원을 지냈다는 것을 알았었소? 밀정이라는 정도는 늘 장사한다고 했었지만요. 아무 물정 모르는 여인네라면 몰라도 교육까지 받은 사람이 어찌 그리 무모한 처사에 순종하였소? 집이 망한 탓이었어요. 처음엔 술집에. 술집에는 잠시였었지만 하다 말고 금녀는 두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껴 온다. 하기는 사람마다 사정이 다를 테지요. 장인걸은 다시 중얼거리다가 푸르스름한 얼굴의 반점을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멀리 먼 곳 바다 끝으로 시선을 던진다. 눈에 눈물 같은 것이 어리다가 벼랑간 일어선다. 들어갑시다. 댁의 처신에 대해선 우리도 책임이 있는 듯하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러더니 발길을 돌린다. 그러면 절 보내주시겠어요? 금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전 술집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금녀는 깜짝 놀란다. 그리고 다음 얼굴이 홍당무가 된다. 참말이지 그래서 어쩌겠다는 겐가. 그게 이 남자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놈을 잡아 죽일 때까지 그럼 기다려 보슈. 고생스럽겠지만 연추로 가면 혹 대기할 만한 일거리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여간에 내일 연추로 떠나는 게 좋을 듯 싶소.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 글도 배웠다는 사람이 남한테 팔려가는 일이 있어도 안 되겠지만 술집에 있었다고 무슨 벼슬을 한 것도 아닐 터인데 술집 여자란 말이에요 하고 큰소리 칠 것도 아니요. 장인걸은 금녀의 말투를 흉내 내어놓고 웃는다. 금녀는 가슴이 뭉클하게 고마운 생각이 들었지만 착잡한 얼굴 표정은 펴지지가 않는다. 정순이 집에서 하룻밤을 묵은 장인걸은 이튿날 아침 금녀를 데리고 연출을 향해 떠났다. 그들이 떠난 뒤 김두수는 포염시에 잠입해 들어왔다. 그리고 그의 끝나풀인 전당포 주인 양서방을 찾아갔다. 허, 오래간만이요? 이번엔 무슨 일로 오셨소? 비록 나이는 훨씬 처지는 김두수였으나 일본 경찰과 영사관의 신임이 두텁고 민화란 일꾼으로 인정받아온 터이어서 양서방도 김두수에겐 저자세다. 혹 아실지 모르겠소만 얼굴이 이렇게 푸르스름한 점이 박힌 사내를 아는지 나인 서른을 좀 넘었을까? 귀 밑으로부터 푸르스름한 점이 박힌 사내라고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럼 수소문이라도 좀 해보시오. 여기 사는 사람이요? 그건 모르겠고 하여간에 여기까지 온 것만은 틀림이 없으니까. 그런데 무슨 일로? 놈이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것도 그렇거니와 내 옆편네를 달고 갔으니. 양서방은 의아한 듯 쳐다본다. 마, 그런 내막이야 차차로 얘기하기로 하고 나는 마음대로 다 나다닐 수 없는 처지라 양서방이 한번 잘 알아보시오. 김두수는 마치 자기 안방이나 온 듯 자리에 벌렁 나자빠진다. 그리고는 이내 코를 골기 시작한다. 돼지 같은 놈. 양서방은 노상 나이 대접을 안 해주고 떵떵거리는 김두수에게 유감이 많다. 그러나 하라는 일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허술하게 차려놓은 전당포보다 그런 일거리가 그에게는 생계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저녁 때 밖에서 돌아온 양서방은 그때까지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김두수를 흔들어 깨운다. 무슨 소식이라도 들었소? 글쎄 듣기는 좀 들었는데 이름도 성도 모르고. 이름도 성도 모른다면 그럼 뭘 들었다는 게요? 글쎄 그게 연추로 떠났다는구먼. 뭐라고요? 펄쩍 뛴다. 이곳에 사는 사람이면 내가 환히 다 아는 터이지만 여기저기 수소문 해봐도 알 재간이 있어야지요. 그것도 눈치껏 해야 하니까. 그럼 연추로 갔다는 건 어떻게 알았소? 그것도 확실치는 않고 역두에 나가서 지게꾼한테 물어봤구먼. 혹 얼굴에 푸르스름한 점이 있는 사내를 본 일이 있느냐고 했더니 아침에 연추 가는 마차를 타는 것을 봤다는 게고 여자를 데리고 가더라는 게요? 그럼 틀림없구먼. 김두수는 혀를 찬다.